창원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창원 시티투어 버스. 이 버스에만 올라타면 창원의 유명한 관광지는 모두 갈 수 있는데요. 창원을 색다르게 즐기자는 모토로 시작을 했고요.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창원 마산 시내에 총 8개 정류장을 순환하는 코스이고요.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걸리셔가지고 환승도 하시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하루에 5번 순환하는데요. 이 버스의 매력은 바로 2층 버스라는 것입니다. 특히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야외석은 언제나 인기 만점인데요. 요즘 춥긴 한데 이거 경치가 좋으니까 뭐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. 매일 다니던 길인데 이렇게 2층 버스를 타고 또 다니니까 괜히 또 색달라 보이고 확실히 좋긴 좋네요. 바람이 싫으시다면 아늑한 실내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확실히 시야가 높아 경치 감상하기 안성맞춤입니다. 2층 버스는 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창원에서 있는 줄 몰랐네요. 2층 버스 처음 타봤는데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. 반은 실내로 돼 있으니까 날이 추워도 재밌게 볼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. 여행객을 싣고 달리는 창원 시티투어 버스. 다 같이 들뜬 마음으로 한 차에 몸을 싣긴 했지만 각자 하고 싶은 것, 보고 싶은 것은 조금씩 다른데요. 네, 다들 어디서 내려서 뭘 하실지도 궁금합니다. 어제다가 신선한 해안 선을 하려고. 제왕산에 내려가지고 모노레일 한번 타고 구경하고 올 계획입니다.